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두 영상을 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무료 동영상 클립 두 개를 가져다 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필치는 해변 모습이 나타나죠. 네. 이거 하나 가져다 놓고요. 또 하나는 그냥 산이 배경인 크립을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키고 나서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크립을 가져오겠습니다. 선라이즈하고 마운틴하고 크립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서 시퀀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1920-1080 시퀀스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시퀀스 올랐습니다. 영상 선라이즈를 하나 올려다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1920-1080 시퀀스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눌러가지고요. 그전 형식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마운틴도 한번 가져 올려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지금 마운틴이 물결치는 썬네일 위에 올라와 있죠. 이것도 마운틴도 스케일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꽉 차게 영상이 됐습니다. 이게 눈을 감기면 물결 모양이 보이고요. 자, 오늘은 효과를 알아보는데 어떤 효과냐면 이 지금 두 클립이 지금 겹쳐져 있는데 이두 클립을 갖다가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에펙트 효과에 가가지고요. 크롭이라고 치시면 다시 한번 지우고 크롭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화면에서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을 뺄 수가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크롭을 하나 가져다 놓고요. 위에 영상에다 가져다 놓겠죠. 그리고 크롭 효과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에펙트 컨트롤을 하셔서 지금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인데 버튼을 빼야 되겠죠. 버튼 값을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선라이즈 이 정도 빼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빼면 지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해변에서 산이 보입니다. 자, 이걸 이제 거꾸로도 해볼 수가 있죠. 거꾸로도. 자, 그러면 효과를 지우겠습니다. 크롭 효과를 딜리트 시키고요. 자, 여기서 또 영상을 반대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치는 모습을 위에다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에서 이 부분을 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크롭을 가져다 놓고요. 또 버튼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계선이 좀 굉장히 뚜렷한데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드 값을 좀 줘볼까요? 그리고 패드값을 이렇게 살짝 주면은 경계선이 약간 불투명해지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나뭇꽃이 흔들리고 하는 멋진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클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패드값 조정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클립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